일성분유에서 페뿐이랑 단백질 보충제 만들면 상하마트랑 상하백화점에서 유통해주기로 했다면서요? 신규 투자도 해준다고. 팔로도 열렸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걸로 여론을 형성하면 확실히 해결될 것 같네요. 호우쌤 고마워요. 다 장호우 선생 덕분이에요. 손혜원 선생님 아버님 덕분이죠. 숫자만 보고 남들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. 연아쌤도 고마워. 아니에요. 마셔. 네. 고맙다. 일성분유일에 발 벗고 나서 줘서.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드럽게 없더라고. 그동안 선입견을 갖고 고졸 출신 운운하면서 무시했던 거 사과할게. 손혜원 선생 일은 어떻게든 내가 갚을 수만 있다면 되도록이면 갚을 거야. 필요 없겠지만 꼭 갚아주세요. 기다리겠습니다. 그럽시다.